블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고민, 블로그를 어디서 시작하느냐인데요.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블로그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유형에 따라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뷰요정 리남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블로그를 어디서 시작하느냐, 정말 간단하고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제가 추구하는 수익형 블로그는 티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티스토리를 기준으로 수익형 블로그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럼 답은 나왔는데 그냥 바로 티스토리 이야기를 하지 왜 네이버 블로그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저번 시간에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정말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 블로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1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이버의 정책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블로그는 어디인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따라 이 선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제가 아는 사례와 제 경험을 같이 합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블로그 어디가 더 좋은가? 이건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블로그의 기본인 방문자 수의 기준을 준다면 네이버가 훨씬 좋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포털 사이트의 순위를 살펴보면 네이버가 약 74% 정도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뭐라고 했었죠? 네, 네이버는 폐쇄적이라고 했었죠. 네이버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서비스인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 순위에 우선 반영시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래왔고 심지어 2018년 9월에서 10월 이후로는 네이버를 제외한 타 블로그 서비스가 전부 네이버에서 누락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검색이 된다고 하더라도 2018년 하반기 이후로 만들어진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아예 검색이 안 되고 있어요. 혹시 이 말이 진짜인지 궁금한 분들은 네이버에 직접 아무거나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티스토리 블로그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가 보인다면 아마 대부분 2017년 이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같은 시기에 같은 주제로 같은 블로그를 운영을 해도 네이버 블로그는 티스토리에 비해 훨씬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네이버를 해야 하는가? 여기까지 들었으면 아, 나는 네이버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올린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 네이버 블로그는 애드센스를 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돈 버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굳이 애드센스를 달기 위해 티스토리를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블로그 초보가 부업으로 하기에는 CPC라는 클릭당 광고수익이 들어오는 광고가 제일 쉽고요.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애드포스트와 구글의 애드센스가 있는데 이 단가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구글의 애드센스를 추천하고 있어요. 자세한 마케팅 용어와 이 종류들은 나중에 따로 알아볼 거고요. 혹시 영상이 올라오고 조금 늦게 확인하신 분들은 이미 그 내용이 올라왔을 수 있으니까 제 채널을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결국 티스토리가 답인가? 이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티스토리는 광고의 단가가 높고 네이버의 애드포스트는 방문자가 많다였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건데요. 여기서 나에게 블로그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내 선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내 가게를 차렸거나 내 상품을 홍보한다면 어디서 해야 할까요? 타 광고에 그 광고 단가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광고주에게 광고를 받아가지고 수익을 내고 싶다면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는 많은 분들이 티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내가 특정 업체의 광고를 한다면, 그러니까 거래처가 있다면 네이버가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사업체도 아니고 거래처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알아서 광고를 가져다 주는 애드센스 같은 서비스를 끼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티스토리를 운영해야 하는데요. 단가가 아무리 낮아도 결국 하다 보면 네이버 블로그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단가와 클릭률에 정말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어요. 수익형 광고에 세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티스토리에서 1만 명의 방문자가 들어오면 최소 $200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요. 네이버에서 애드포스트로 1만 명이 들어와 봤자
하루에 한 몇만 원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이 몇만 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고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절약해보고 싶다면 많이 알아보고 직접 경험한 내용이니까 저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자, 드디어 끝이 났네요.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어디서 블로그를 시작하느냐 이 이야기를 알아봤는데요. 제가 했던 이야기를 참고해서 자신이 블로그를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시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블로그를 시작하거나 제 영상을 보고 아 나도 블로그를 해보자, 수익을 내보자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티스토리 블로그를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비해 티스토리가 조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제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진 않을 거지만 뭐 그럴 수도 없고요. 최소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세팅을 하면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 저와 경쟁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잘 보고 따라와 주신다면 누구나 월 10만원 정도, 30만원 정도는 금방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제 수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에 영상에서 공개를 했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며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뿅 하기 전에, 제가 음악을 정말 좋아하고 최신곡을 거의 모든 노래를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는 노래들을 좀 알고 있는데요, 나름 컨셉으로 오늘부터 영상마다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저작권 때문에 제가 노래를 올릴 순 없지만 찾아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추천곡 정바스의 해도 돼 입니다. 그럼 즐거운 음악 감상하세요. 뿅.